안녕하세요. 헤드남마 이현우입니다. 메르스 공포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35명에서 확진자 41명으로 늘었고요. 방금 한 명이 더 늘어서 42명이 됐습니다.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정부 당국과 서울시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시장이 나서서 강남재건축 조합은 수천 명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복지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공포를 부추긴 진실 공방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르스 공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 시장이 지목한 메르스 확진 의사 간의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방이 메르스 공포를 더 키우게 될 것인지 아니면 수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노한규 전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황성택 경제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일 먼저 오늘까지 황 기자, 지금 네. 현재까지 집계되어 있는 상황, 메르스 속보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윤혜 그거 방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확진자는 지금 42명으로 한 명만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사망자는 현재까지는 안타깝게 5명이 메르스로 인해서 사망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집계된 걸로 보면은 지금 그 관찰하고 있는 대상이 1822명입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에 기준으로 160명이 늘었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에 300명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수는 줄어들긴 했지만 예. 전체적인 의심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의심 환자의 증가 추세는 오히려 또 꺾였네요. 네. 예. 한 정도로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뭐 예. 2천여 명에 가까운 의심 환자들이 있다는 점은 계속 좀 불안한 대목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양성을 판단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지금 199명에 대해서 진행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 검사가 나오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환자가 예. 있고 어느 정도 저지선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이 이미 뚫려 있고요. 예. 그리고 전북 순창 그리고 예. 방금 전에 나온 또 한 명의 환자가 경기도 수원이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수원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가까운 인원이 사는 대규모 도시이기 때문에 예. 한 명의 확진 환자가 그 주위로도 퍼질 경우에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조금은 위험한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군부대에서도 군인들도 뭐 환자가 나왔더니 들었는데 군인들 환자 나오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최재명에서도 뭐 하시면서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간단히 얘기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뭐 그 공군 쪽에서 나왔는데 올해 오늘 나온 얘기는 해군입니다. 해군의 한 그 여성 직업 군인인 경우였는데 할아버지한테 지금 병문안을 갔다 왔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지금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 때문에 지금 그 하사와 그 인근 부대 지금 군무원들이 격리 조치를 좀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의사시니까 좀 단호치기 필요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짜? 한 가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언젠가는 가라앉죠. 네, 예. 이제 지나갈 텐데 그때까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예.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까지 중동에서 이 바이러스가 보였던 행태, 예,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그걸 이제 비헤비어라 그러는데요,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그것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다소 다른 양상들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직접 접촉에 의해서 전염된다고 한다는 그 사실은 아직 변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떤 신종플루나 그런 독감처럼 이렇게 확 유행 단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공기감염에 준하는 그런 공포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게 변종 바이러스로 어떤 변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곧 결과가 나오겠지만 예.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번 주말을 고비로 지금 다음 주부터는 좀 잦아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다음 예측을 다음 주부터는 잦아들 수 가능성이 네, 있어 네, 네. 그러나 물론 이제 예외적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감염은 전부 다 병원 감염이죠. 예. 병원에서 감염되었고, 병원에서 감염된 사람이 나가서 그 이웃이나 주변에 예, 예, 그렇죠. 또 공중증상에서 퍼뜨린 그런 사례가 아직은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컨트롤이 가능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규모 유행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문고리만 잡아 문고리에도 그 균이 나오고 물론 뭐 에어컨에도 나오고 네. 뭐 그런데 그 바이러스에 접촉했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상황을 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추위를 지켜보면서 안정될 수도 있는 건데 공포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공포가 엄청나죠. 이게 한 다음 주 정도까지 만약에 가라앉는다면 그건 너무 희소식이지만 심정적인 공포는 실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루머가 이제 구성이 되려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일단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예, 중요하죠. 근데 이게 루머가 되려면 마지막에 근거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근거가 여러 가지 소식과 소문과 여러 언론 보도 이런 것들을 타고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돌아가신 분들 지금 네 분 계신데 그 네 분들이 다 예. 어르신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젊은 분이 58세시고 지금 현재 뭐 74세, 뭐 80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고령층의 연령층에서 예. 지금 메르스 사망 환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지금 현재 복지관도 지금 우리가 휴관을 한 상태고 굉장히 네. 많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병원을 가고자 하더라도 실제 외부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혹시 내가 거기에 갔는데 다리가 아파서 갔는데 메르스에 걸릴까 봐 걱정이 예. 굉장히 많으시고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절대 병원에 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아파더라도 참는 게 나은 것이 메르스에 걸리면 결국 나는 폐렴으로 죽게 되는데 사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입원 환자 수로는 폐렴이 1위잖아요. 그렇죠. 이렇다 보니 이 공포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하다고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나름대로 박원순 시장이 논란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말 진정성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결과론적으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공포만 부추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어저께 얘기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35분 환자는 5월 30일 1,565명이 참석한 개포동 재건축 조합 행사에 참석했고 이에 동 행사에 참석한 대규모의 인원이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저 얘기만 들어보면 지금 한 1,500명, 600명이 메르스 균을 직접 이렇게 뭐 사실상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거기다가 1,500명이 퍼지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기에 또 그 박원순 시장이 덧붙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서 현 상황을 이른바 준전시 상태에 비추어서 대응을 해야 한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그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또 시민의 안전과 어떤 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오늘 그 다른 언론에서 봤더니만 직접 그 이 35번째 환자가 됐다고 하는 특정 병원의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이 사실과 다르다. 한마디로 본인한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나갔다는 점에서 어떤 상당히 나름대로의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박원순 시장의 어떤 인터뷰가 상당히 신뢰성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국민이 좀 더 오히려 좋은 의도였지만 또 오히려 헷갈리게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저 부분은 며칠 지난 밝혀집니까? 아무래도 밝혀지겠죠. 그리고 또 예. 특히 이제 보면은 그 직접 그 특히 그 35번째 그 확진자라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본인의 명예와 또 그 병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예. 끝까지 어떤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약간 진실 공방으로 벌어지면서 지금 서울시의 어떤 상당한 노력이 상당 부분 희석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특히 지금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또 같은 것을 놔두고 보면은 그 정부와 또 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접근법이 상당히 다른 그런 입장이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보건 하나를 두고도 서로 다른 시각차를 보내기 때문에 국민은 더더욱 좀 불안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정치적 접근이 아니고 정말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그걸 근본으로 해서 정치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우리 좀 회장님 보시기에는 본인 의사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재건축 조합은 총회 갔을 때는 증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의사입니다.
같은 네. 의사 입장에서 네. 저 의사분의 말이 지금 좀 더 잠시 후에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 본인도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사분 말에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아, 일단은 의사의 말에 저는 신빙성을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이야기이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메르스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단 이틀에서 예. 최장 14일로 알려져 있고 평균 한 6일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분이 메르스 환자를 접촉한 날이 27일이죠. 예. 27일이고 29일부터 증세가 생겼다면 이제 가장 짧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가장 짧은 잠복기 이틀에 이제 해당하는 것인데 확률적으로 본다면 그러기보다는 본인의 주장대로 4일 만에 증세가 발현된 것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29일부터 그렇게 증세가 있었다면 그리고 또 이제 시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떤 잠재적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1,5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행사에 참석을 했다면 가족 보호가 우선이었을 텐데 그에 따른 조치를 더 먼저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이 그 35번째 환자인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평소 때 비염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약간 그 무리를 했을 때 그 나타난 증상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반 본인 그 본인으로서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리는 전혀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항변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당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 27일 날인가 이제 그 14번 환자와 접촉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와 같은 병동에서 근무했는 건 사실인 것을 알고 바로 즉시 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어떤 과연 서울시의 어떤 그 진실을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제대로 된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저기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시 발표와 좀 전에 서울시 방송시장이 들어보셨는데요. 서울시 주장은 정보 공유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황 기자. 5월 31일에 해당 환자의 격리 병상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서울시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 그렇죠. 예, 지금 예. 채널A가 지금 오늘 낮부터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예.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단 여기는 약간 조금 그 분리해서 할 사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신고를 의사분이 했다는 게 그 강남 보건소입니다. 예. 보건소는 지금 지자체가 그거를 담당을 하게 되거든요. 서울시 보고를 했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는 보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대답은 의심 환자에게 줄 격리 병실은 없기 때문에 저 당시까지는 의심 예. 환자였기 예. 때문에 예. 지금 그걸 뭐 격리될 병실을 주지 못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과연 보건소의 그 보고가 서울시에게 전달이 됐느냐.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연히 어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서울시 보고가 됐을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박 시장은 지금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누락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뭐 SNS로도 공유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복지부가 서울시 쪽과 실시간으로 SNS로 공유를 했다. 정보를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중요한 걸 SNS로 공유를 하냐라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아니 지금 순간순간 실시간 벌어지는 일인데 SNS가 가장 빠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무슨 뭐 공식적인 보도를 해가지고 보도 자료 내다가 그 사이에 벌써 다 퍼지면 어떡합니까? 실질적으로 긴급한 것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내는 이른바 핫라인을 통해서 정보 제고를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그거에 그 이어서는 정확한 어떤 보도 자료 내지 보고서를 통해서 공식적인 것을 해야 되지만 이와 같이 거의 실시간으로 하루에도 하루에 5명 내지 6명 예. 계속 어떤 확대되고 있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긴밀한 어떤 핫라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업무를 하다 보면은 언제 이메일을 봅니까? 실제로 오히려 SNS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단을 쓰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환자분과 지금 의사분과 전화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연결은 조금 어려운 지연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29일부터 증세가 있었다. 그러니까 30일 날 1,500명과 접촉을 했으면 그때 뭔가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고 환자 본인 31일부터 증세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부분 때 서울시 담당 그 보건복지관장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 본인이 31일부터 증세를 하고 있고 예. 근데 왜 서울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29일부터를 가지고 그러냐. 근데 그 서울시 측의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그 면담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고 자기가 그 전문가들과 의료 전문가들과 배석해서 그 자료를 봤을 때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 나오는 콧물과 그 정도의 열도 분명히 메르스의 초기 증상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이 주장이 좀 설득력이 얻으려면 이게 일반인일 경우에는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의사의 판단이라는 점이 한 가지 좀 그 예. 주장에 좀 허술함이 좀 보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노한규 전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을 먼저 챙겼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지금 그 저 의사의 아내분이 지금 음성입니다. 지금 음성 판정을 받아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저 의사가 주장하는 저 지금 이 주장 31일부터가 내가 좀 증상이 나왔다.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의학적으로는 더 신빙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저 확진 의사분이, 질병관리본부랑 3시간 전 인터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은 31일부터다. 그리고 본인과 본인이 소속된 병원과 모두, 거기도 의사 전문가들인데, 질병관리본부,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 복지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31일부터다. 증세 나타난 게. 그러면 29일부터를 증세라고 본 거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습니까? 저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어제 굉장히 긴급하게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예. 긴급하게 브리핑을 가진 이유는 의학적인 문제로 브리핑을 가졌는데 어제 지금 이런 정말 시급하게 긴급하게 이런 발표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만큼의 긴급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해줬어야 되고 그런 근거가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저 의사가 감염이 된 상태로 1,500명에게 이제 그 행사장에 갔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위험보다 이분과 더 오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의료진들, 예. 병원의 의료진들 또 환자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얘기가 지금 너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31일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지금 회장님 보시기는 이 의사분 판단이 더 맞는 것 같다. 네. 그러면 하나 더 보시죠. 29일부터 30일부터. 이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서울시장보다는 이쪽에 30일 증세 있었다는 쪽에 더 무기 실리는 것 같고요. 이 환자 얘기로는 그 연장선에 있죠. 결국 30일 날은 증세가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감염 위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서울시는 30일 이미 이만큼의 인원에게 위험 노출이 됐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좀 전에 그 언론에서 직접 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30일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특별한 증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컨대 이제 1,500명이 있는 어떤 그 양재동에 있는 한 그 재건축 회의에 갔었는데 예. 재건축 회의에 갔을 때도 제일 앞에 좀 구석에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냥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항변은 뭐냐면은 좀 전에 지금 다들 얘기했는 예, 바로 예. 가까이에 있는 자기 처와도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접촉이 있었지만 전혀 어떤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 취지는 뭐냐면은 과연 서울시가 나한테까지도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로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문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본인과 가장 가까이 이른바 그 아까 그 원장님 그 회장님이 얘기하셨듯 예. 이런 그 메르스 바이러스의 확산 패턴이 이른바 2m 이내의 비말, 그러니까 침이나 이런 타액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지금 음성으로 판명된 바에 다른 사람한테 점령된 가능성이 크게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점에 있어가지고 그와 같은 점은 빠뜨린 채로 그냥 1,565명에 대해서 위험에 노출했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어떤 과연 이와 같은 어떤 서울시의 발표에 진실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어떤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했지만 이런 정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희석되는 그런 점인데 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예, 측면도 있고 그래요. 의사분께서 지금 목이 좀 안 좋으셔서 전화 연결이 안 돼서 네. 좀 전에 저희 방송 전에 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경위 조치 예. 받은 적 없고요. 예. 제가 오후 2시경에 메르스의 증세가 나타나고 메르스 환자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제가 저희 감염관리실에 전화해서 예. 내가 메르스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냐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서울시장 같은 수장이면은 저희 나라 최고의 수도의 시장이고 수장인데 어떻게 사실관계를 병원이나 개인한테 확인을 하지 않고 예. 우선 저녁 10시 반에 갑자기 도둑 발표하듯이 발표를 해서 예. 한 개인의 이런 명예를 훼손시키기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요. 저야말로 왜 그랬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예.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그 박원순 시장이 어저께 이제 갑작스러운 브리핑을 하는 동안에 저도 그 장면을 TV를 통해서 봤는데 일단은 아무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두 가지가 조금 전제가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일단은 그 브리핑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공기 감염이 된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의사가 이야기하는 건 잠재기에는 문제가 없는 거다. 그렇죠.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곳에 갔고 그것도 잠시 머물렀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은 이미 잠재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한 것 같아서 이런 그 공기 전파 가능성과 잠재기 이 두 가지에 대한 의학적 정보가 충분히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감염상 지금 확진을 받았던 이 의사도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하다. 오히려 내가 굉장히 무책임한 의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선방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게 어떤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이게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얘기인데요. 박진 의사 얘기 하나 더 들어 예, 보시겠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저희 병원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어제 병이 더 아파지고요. 저 밤새 잠을 잘 못 자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예, 뭐,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한번 더 보면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확진 의사가, 확진 환자가 31일날 심포지엄에 참석했다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본인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안 좋아서. 그리고 서울시는 환자가 언제 29일, 30일, 30일 시기별로 증세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본인한테는 연락한 적도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뭐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요만큼의 가능성이라도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어떤 시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명백한 팩트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 서울시장으로서는 나름대로 어떤 서울시장의 어떤 행위를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정부는 주의 단계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경계 단계라고까지 봐서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준전시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듯이 이른바 예방적 조치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어떤 견고한 팩트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구멍이 뚫리는 바람에 한마디로 긴급한 건 좋은데 긴급하면서 내용이 충실하지는 못했던 그런 점이 있었는데 지금 제일 급 아마 박원순 시장도 아마 지금 실무자에 대해서 아마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최소 본인한테 확인 절차 법조인이 그 시장 이전에 법조인인데 사실관계를 그 조금만 확인했어도 이와 같은 것이 긴급하는 그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그 박원순 시장이 나름대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그 잘 어떤 방어벽을 세우려고 하는 의지는 좋았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과연 준비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이 하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얘기에서 전제가 틀리면 안 돼. 전제 하나 확실한 거. 증세가 없을 때는 전파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세가 없으면, 증세가 없을 때는 제가 어제까지 증세가 없었는데 오늘 증세가 나타났다. 라고 했을 때 증세가 없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은 괜찮습니까? 의학의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벽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에는 감염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극히 낮다. 네, 네. 매우 낮죠. 그 이유는 지금 이것이 공기 감염이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비말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증세가 없으면 이런 비말을 내뱉기가 힘들죠. 그리고 잠복기에는 바이러스가 충분하게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러스하고 접촉을 하더라도 그 접촉하는 즉 흡입하는 바이러스의 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뭐 전혀 가능성이 없다, 뭐 0%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낮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런 방역 대책을 세울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하고 격리하고 최고의 안전도 좋지만 우리가 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도 생각을 해본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서울시가 판단한 것처럼 증세가 없었을 때도 만난 사람을 다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확진 환자가 42명이죠. 42명이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는 당연히 자기가 안 아프니까 병이 없는 줄 알고 돌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조사하려면 수백만, 수천만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제 서울시가 어떻게 지금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겠는지를 제가 뭐 취재를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의사에 대한 이 정보가 조금은 이 그 보건복지부에서 좀 자료가 늦은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의사에 대해서 지금 그 타 언론사회 같은 경우도 환자가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2차 조사까지를 기다리느라고 좀 확인이 늦어졌다. 예. 그러면서 약간 의심을 살 대목은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 의심을 살 대목이 이런 어떤 발표를 하는데 하는 걸 다 이거 덮어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지금 서울시 담당자가 말하기로는 우리가 만약에 발표를 잘못했다면 보건복지부의 자료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이런 판단한 것은 지금 저 의사가 3시간 동안 인터뷰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뭐 정보는 전혀 준 적이 없다고 하더니 또 왜 보건복지부 자료 얘기 나옵니까? 보건복지부가 했던 어떤 인터뷰 자료는 한번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늦게라도. 예, 예. 그리고 지금 아마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러니까 그 저 35번 의사 환자의 행적 부분이 6월 3일 늦게 습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일반 환자라고는 모르겠는데 이 환자의 행적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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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돌아다니고 뭐 1,500명이 만나는 행사에 참여를 했다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뭐 그 정치인의 감각으로는 이게 큰일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대책을 뭐 시기상 그리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해서 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경계감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필요 이상의 공포를 줄 수 있느냐. 예,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필요 이상의 공포를 주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예. 결론을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 좀 해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람은 29일, 30일까지 증세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세가 없었을 때 행적은 누굴 만났지만 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조사를 할 필요가 일시적으로는 보수적으로 판단을 했고 서울시는 증세가 없었을 때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도 증세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지금 1,500명 이상이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참 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확진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서 그 입원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감염됐을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어떤 조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에서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가 격리를 하거나 치료를 받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항변하듯이 본인은 접촉했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30일 정도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와 같은 본인 스스로 그 격리 조치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적어도 법률에 의할 때에도 상당히 억울한 점이 예.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슨 뭐 정치적이냐 아니냐 이런 정치적 공방을 떠나서 대책이 뭐냐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지금 그 박원순 시장이 사실 지금 독자 행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서울시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저 의사 선생님도 계시니까 과연 이게 방역 문제가 서울시만의 독자적 행보로 이게 가능한 것이냐. 지금 제가 볼 때는 전 지자체가 다 합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할 것 없이 다 같이 공조를 해도 힘든 판에 과연 이런 그 개별적 독자 행보만으로 통해서 서울시만의 보호가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서울시 박원순 시장 얘기를 직접 한번 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직접 대책본부장으로 진두지휘에 나가겠습니다. 메르스와의 싸움에서 전면에 나선 이상 신속하고도 단호한 자세로 또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전쟁 아닌 전쟁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께서 방역 본부장 본인을 직접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보시죠. 3일날 6월 3일입니다. 서울시가 복지부 회의를 하면서 이 환자 의사의 행적에 대해서 좀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는 환자와 같은 행사 참석자,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은 총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수동 감시라는 단계로 파악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 환자가 증세가 이미 발현되기 이전에 이 행사에 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는 증세가 심화된 다음에 행사를 참석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박원순 시장 말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양쪽 다 뭐 진정성 좋은 의도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 판단을 결국 이제 전파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인데요. 예. 전파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해야 할까요?
의료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서울시에서도 나름 뭐 의료 전문가인데 자문은 뭐 했겠죠? 아, 글쎄요. 네. 그렇다면 그 주장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가 직접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국가, 이 의료에 관련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타워는 하나가 되어야 되죠. 복지부입니까? 질병관리본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르신들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 보통 이제 어떤 병이 걸리거나 감기가 크게 유행할 때도 있고 수두가 크게 유행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손 씻고 이렇게만 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 자가격리라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 자가격리가 집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메르스에 걸렸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자가격리를 한다 그래도 화장실 가야 되거든요. 이 사람 아무리 조심한다 그래가도 해도 이거저거 물건은 안 만질 수 없고 또 우리 뭐 병원에 뭐 레일도 만지면은 무슨 뭐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는데 실제 그 환자가 의심 환자인지 나중에 그게 막 증상이 나빠져서 확진 환자인지는 나중에 병원에 와서야 확인이 되는 거라 사실상 이미 어느 정도 증상이 발현되는 건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1인이 이미 발생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3인은 저절로 그냥 의심 환자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머지 3인의 가족들은 과연 격리가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협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의료진들의 아주 적극적인 조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게 뭐냐면 이게 과연 가능하고 의미 있는 과정이고 결과인가? 예. 이게 과연 어떤 효율을 낼 것인가? 저는 이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 하나 짚어보죠. 자가 격리라는 게 뭐 한국밖에 안 한다. 외국에는 강제로 다 격리를 한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한 분이 지방에 내려가신 거 아닙니까? 전북인가요? 뭐 자가 격리를 하신 분이 자기가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가 그 지역을 벗어나서 그쪽에 누가 감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보건복지부의 자가 격리라는 조치가 너무 가벼운 조치다. 좀 더 엄격하게 했어야 되지 않았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자가격리 조치는 사실 다른 뭐 외국에도 있습니다. 선진국에도 있는데 다만 자가격리를 하려면 이 사람이 자가격리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학적 판단, 즉 전문가가 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질병관리본부 소속의 의사가 보고 그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 조치를 한 다음에는 철저하게 감시를 하죠. 매우 철저하게 감시를 합니다. 결핵 진단을 받고 이를테면 결핵약을 복용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 매일 찾아와서 눈앞에서 결핵약을 복용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증세가 또 만약에 발현이 된다면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격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이 타이트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왜 우린 못합니까? 왜 우린 그렇게 엄격하게 못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초기 대응도 아니었지만 지금도 아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만큼의 인적 자원 또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모든 자원들 즉 예. 보건소 같은 경우에 즉시 진료를 중단하고 보건소 모든 인력을 지금 이런 그 중대 이 사태, 이 메르스 퇴치에 모두 다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많은 보건소들이 지금도 다 그냥 평상시처럼 진료하고 선심행정의 도구로 예.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정부의 대응이, 복지부의 대응이 좀 뭔가 아니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자치 광역단체 시장이지만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박 시장이 저렇게 나설 때는 국민들이 원하는 뭔가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아마 동물적인 정치적 감각이 있었을 텐데요. 지금 노한규 전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국민들이 많이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메르스 대응 현장 공중의료원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저 부분은 뭐 좀 늦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가시는 게 맞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지금이라도 뭐 그 안 가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그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에 긴급한 브리핑을 하고 나서 지금 보면은 서울에 있는 각종 의원 같은 시설을 현실 지금이라도 아마 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행보에 상당히 났었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대통령이 지금 사실 총리가 없는 것이 굉장히 대통령으로도 아쉬울 겁니다. 사실 예. 총리가 컨트롤 타워 가 돼서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를 일사불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옛날 2003년 사스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까지 동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어떤 컨트롤 타워를 하기에는 지금 사회부총리라든가 어떤 경제부총리가 나와야 되는 사람들 못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야죠. 대통령이 나서서 어떤 그 직접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사실은 그 정치적인 행동이지만 그 자체에서 상당 부분 아 대통령도 저기 가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병원에 가도 괜찮구나 하는 그런 상당히 큰 메시지를 예. 준다는 점에서는 국민들을 진정시키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지금 보면은 국립중앙의료원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서울대병원이라도 저는 갈 수 있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적극적인 어떤 민생 행보가 필요한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예. 봅니다. 좀 빨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마치 약간 등 떠밀려가는 듯한 인상이 있어서 그렇죠. 속상한 거고요. 예. 우리가 이제 이미 이와 비슷한 사태를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 루머들이 막 이렇게 남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컨트롤 타워가 처음부터 딱 안정적으로 장착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저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오라고 안정적인 발언을 구체적으로 해주었다면 지금 이 정도의 난리는 안 되었을 거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보니까 약간 시점은 늦지 않았나. 그러나 지금이라도 가신 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적으로 아까 방금 루머 말씀하셨는데 진실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니까 진실 공방 몇 가지 더 체크를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저 확진 환자가 5월 30일 어디들을 돌아다녔다. 31일 동선을 쭉 공개를 했는데 황 기자 이게 뭡니까? 뭐 오늘은 그러네요. 돌아다녔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니, 동선을 다 공개를 했는데 네. 돌아다녔다고 얘기한 적 없다. 이 부분은 아직 확인 안 된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어찌됐건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 의사의 동선을 어제 공개를 했는데 오늘 뭐 동선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 팩트와 관련된 그 예.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 아까 예. 보니까 누락이 돼 있는데요. 아 박원순 시장께서는 메르스 환자의 이 35번째 환자 확진 판정이 6월 1일 날 판정됐다고 발표했고요. 예,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6월 1일 날 확진 판결됐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제 판정은 6월 2일에 1차 판정, 6월 3일에 2차 판정.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날짜 차이가 또 좀 있죠. 예, 네. 그런 내용. 그런데 이제 언론에는 판정 받은 이후에 이제 다닌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는 바람에 이 본인 명예훼손 네, 얘기를 의사분이 더욱더 이제 접근하게 된 거죠. 그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 환자, 메르스 환자 확진받은 의사 얘기는, 박 시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의사로서의 어떤 그 윤리적인 법적인 측면에서는 본인은 확인되자마자 바로 스스로 자기 병원 그 감염 관리 센터에 얘기를 보고 리포트를 했고 예, 예. 본인 스스로 이제 집으로 가서 자가 관리를 격리를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하고 해서 시설 격리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본인이 이제 평생 어떤 의료인으로 살아왔는데 양심에 전혀 반하지 않는다는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데 아마 본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것을 하는데 본인한테 전화 한 통하고 본인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가장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그 주연은 빼고 조연들한테만 물어보고 사실을 보고를 했다는 점인데 일부 그러한 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예. 보면은 적어도 물론 그 항변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아마 고소하겠다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지금 답변을 할지 사실 저 또한 궁금합니다. 예. 의사분이 아까 전화 통화할 때 보면 그 상당히 격앙됐고 예. 지금 그 저희가 한번 그 대화해냈던 생각을 해보면 어제 잠을 잘 모르고 오히려 병세가 좀 악화됐다. 지금 최진영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사 역시도 상당히 신뢰를 기본적으로 하는 직업인 예.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의 건강 이런 것들을 하고 필요하면 그 달려가는 그런 의사인데 지금의 어떤 그 서울시의 발표에 의하면 본인은 그 질병의 위험을 알면서도 대중에게 가서 모든 활동을 한 조금은 좀 파렴치한 사람을 네,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그 의사 본인도 상당히 좀 괴롭고 그 부분을 본인이 꼭 증명하고 예. 싶은 것 같습니다. 그 확진받은 의사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진실 공방도 있지만 복지부와 서울시의 진실 공방도 있습니다. 하나만 체크를 해보면요. 서울시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환자가 확진받기 전 증세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말이 많은 5월 30일 날 재건축 모임 참석자 명단을 복지부는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래서 복지부가 신경도 안 쓰길래 우리 서울시가 그 모임에 참석한 참석자 1,500명 이상을 다 확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문영표 장관 얘기는 좀 다릅니다.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시죠. 들어보시죠. 서울시 측에 조합행사 참석자 명단 확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만약 해당 조합이 서울시 요청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제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 얘기를 보면
저거는 사실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 만약 어느 한쪽이 거짓말이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굉장한 내상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벌써 이미 그 내용, 그 150명, 그 1500명 참가했는 인사들 이 정보 공개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자가 격리 조치를 하라는 지금 지시가 지금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국민으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중앙정부도 그 국민을 위한 것이고, 서울시도 지방, 그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렇게 진짜 진실, 그 어떤, 되는 집은 사실 이기고 나서 싸우고, 안 되는 집은 싸우고 나서 이기려고 한다고 하는데, 국민은 눈앞에 없고, 서로 어떤 정쟁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시민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 그렇게 예, 싸우는 것 자체가 저는. 예. 누리꾼들 반응도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박 시장, 옹호, 중립, 비판 이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자, 보실까요? 예, 보시면, 메르스와 싸우지 않고 박원순 시장과 싸우는 정권. 그래서 정부와 정권을 비판하신 분도 있고요. 박원순 시장 인터뷰가 정치적 보여주기라는데 동의하지만 그건 문제는 정부와 청와대가 무능하다. 전 정치쇼 정치적 보여주기는 정부 여당이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박 시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의사 한 명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은 좀 띄어질 것 같고요. 지금 이 어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의사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가 다 병원이 두려워서 병원을 피하고 있을 때 병원을 지키고 메르스 환자인지도 모르고 의심 환자인지도 모르는 또 다른 질병 갖고 있는 그 어떤 위험성을 가진지 모르는 환자들을 계속 진료하고 있거든요. 지금 의사들이. 예. 그런 지금 위험성을 안고 진료하고 아까 그 이제 감염된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진료 과정에서 감염이 된 것인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고의로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으로 지금 졸지에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의사들은 이 먼저는 굉장히 좀 낙담했고요. 예. 낙담했고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진료 현장을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좀 한번 좀 생각하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네, 뭐 의사분 네. 생각했지만 어쨌든 잘 마무리가 돼서 이 메르스 공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요. 박원순 시장 얘기를 조금만 하나만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는 좀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유럽 순방을 앞두고 있는데 유럽 순방은 취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메르스 방역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당분간 제 일정은 이 메르스 대응에 중심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약속을 전부 취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 사람이 참 진실을 진실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항상 많아서 본인께서 굉장히 이제 이번에도 뭐 열정으로 시작하신 일이고 뭔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보고 한 일인데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 방문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를 좀 비꼰 것이 아니냐. 나는 국내 사정이 급해서 해 주장 안 간다. 대통령은 가네. 뭐 이런. 뭐 그렇게 보기에 쉽죠. 14일 날 이제 미국 방미 앞두고 계신데 이제 나는 유럽 안 가겠다. 대통령은 잘 다녀오십시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서 그냥 듣기에도 좀 누리꾼들은 14일 날 미국으로 박 대통령이 가시는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댓글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예. 많이 달려 있는 부분을 박 시장도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사실상 심리적으로 지금 메르스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큰 파도 앞에서 조금 더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아주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을 한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겠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는 굉장히 많은데 유럽 일정이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아주 오래전에 이미 계획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아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서울시를 위한 또 우리나라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런 과정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기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최진규 노사께서 그 말씀 하나 해주시죠. 지금 이런 베레스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해서 정치 공방, 진실 공방,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비치는 모습들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굉장히 이게 상황 인식 자체부터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주의 정도가 되고 앞으로 이제 변정이 없으면은 잦아들 거라 생각하는 반면에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더 크게 키우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그 읽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 국민도 본인들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건강은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좀 행정 협조 같은 것들을 좀 해서 여당, 야당 정말 너무 싸우지만 말고 왜 자꾸 이렇게 누구는 그 미국 간다, 나는 안 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면박주기 같아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쟁할 것이 아니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고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제는 전문가조차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하고 어떤 그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매도한다고 하면 매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그렇게 예, 한다고 예, 하면 예, 예. 누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존중하고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는 그런 어떤 그 정치인들의 노력, 정말 사실을 확인하려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한 그 시점이라고 알겠습니다. 뭐 서울시도 그렇고 목지부도 뭐 메르스 공포에서 메르스를 빨리 없애는데 애를 쓰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각 차이인데 초기에 안일한 대응 이런 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하신 분들은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왕좌왕 하는 대처능력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근거 없는 불안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변이 가능성부터 불안감 증폭 사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나드러 선생은 이용 화백, 이진곤, 경희대 경교수 최석호 사회부 기자 그리고 계속해서 노한규 전 대한병원협회 회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사실 확인이 안 된 루머도 많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공기 전파. 네. 그다음 한국에서 변이 가능성. 어떻습니까? 인터넷 네티즌이나 이런 분들은? 예, 그 공기 전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오늘 공개가 됐죠. 평택 성모병원에서 그렇죠. 그 환풍구를 따라서 이게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예. 그 공기 전파에 대한 위험성이 되게 자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실험이나 이런 것을 보건당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우리 좀 네. 보시기에도 변이 가능성 있다는 분도 계시고요. 전문가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가능성 당연히 있고요. 있지만 가능성이 크냐 적냐 예. 아직도 적다고 보고 있죠. 네. 예. 그러면 고려대 김정기 교수님 이분께서 약학 쪽으로 감염 바이러스 메르스 유전자에 대한 전문가신데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오고 계십니까? 네네네. 예. 교수님 3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동, 예. 이 메르스의 진원지인 중동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까지 전파 속도로 봐서는요. 네. 엊그저께 뭐 매체에서 보도한 것 같이 지난 한 달간 중동 전체에서 발생한 메르스 건수보다 한국에서 보름 동안 발생한 게 더 많다, 얼추 비슷하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요. 예.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예. 만약 지역사회 감염으로 발전이 된다라면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교수님 한국이 중동보다 기온이 낮기 때문에 메르스가 더 활개를 친다 이런 얘기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바이러스는요, 특히 뭐 모든 바이러스, 그리고 특히나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가 높은 온도보다 바이러스는 증식하고 성장하는 데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보다 뭐 10도 이상 높은 사우디에서 있던 바이러스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우리나라로 오면 더 얘네들이 증식을 빨리 하고 그만큼 전파력이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변이는 어떻습니까? 한국에 와서 뭔가 변이가 돼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된 건 아니냐.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한국 뭐 변이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 바이러스, 특히 RNA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런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자의 특성상 변이를 잘 일으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진 환자가 감염이 될 당시에 이게 변이가 된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수도 있고, 잠복기 동안에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뭐, 예. 전화기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발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뭐 충분히 변이 가능성은 있고요. 뭐 예. 현재 이상 특이적인 전파 속도가 이 변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견해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전화기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국이 네. 방역하고 이제 당국의 대처를 보시면서. 전문가 입장에서 당국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아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많이 대처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요. 초기에는 다만 보다 이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가 기존에 알려진 사우디 바이러스 정도의 그 특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다소 아니란 대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다 예, 교수님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안 좋아서요. 나중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좀 불안한데요. 지금 제 말씀 들어보면 같은 의사 입장에서 저분은 약학 그쪽 전문가신데 동감하시는 내용입니까? 일단은 지금 전파 양상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 가능성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변이인데. 이 변이된 바이러스의 등장인데 이것은 이제 곧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분석하고 있고 유전자 분석하고 있고 원래 오늘 발표한다고 했는데 예. 곧 발표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은 곧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잠시 우리 저 나대로 선생님 화면에서 그려오신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방금 대통령께서 치료 병원 가셨는데 예. 한번 내용을 오늘 그 아침만 해도 그 우리 박 대통령께서 그 정말 그 메르스 치료병원에 방문을 해서 정말 완치 환자를 참 위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게 국민 여론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오늘 중앙의료원을 방문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예. 근데 그동안 이제 왜 못 갔냐고 그러니까 그 핑계인데 예. 내가 방문을 하면 예. 또 그 의원이 가만히 있겠느냐. 예, 이 내용 어떤 예, 내용일까요? 의원이 예. 호들갑 떨지 마세요 하면서 이종걸 의원이 지난번 그 국회법 논란 때 그 호들갑 떨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그 대통령을 그런 폄훼하는 발언도 좋지 않거니와 그 핑계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주 예쁜 얘기라고 그러는데 그 호들갑이 예. 예쁜 얘기가 아니고 아주 그 경망스러운 사람, 경망스러운 행동을 그 비난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호들갑 떨지 마세요 하는 얘기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우리 그 여야가 전부 일심 정말 합심을 해가지고 예. 메르스 대책에 전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호들갑 말씀 나오셨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시기에는 우리가 호들갑을 일찍 더 많이 떨었어야 되는데 또 더욱더 강하게 대응을 했는데 조금 전에 김정기 고려대 교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초기에 뭔가 대응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초기 그다음 노 회장님 계시지만 이 병이 발병한 저 사우디에서 나온 거는 2012년이었죠 9월 달에 예, 예, 그렇죠. 그럼 2년 몇 개월 됐습니까 벌써 그렇게 된 그 병 그 이게 그다음 요즘 이 전염병의 전파라는 국제적인 전파라는 엄청스러운 속도로 전파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도 다른 거다 질병관리본부라는 그 우리 나름대로 기구가 있는데 이런 국제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이런 그 감염성 높은 전염병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하고 또 연구도 많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기대거든요. 예.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기대인데 이번에 막상 일을 하고 보니까 우리 질병관리본부, 우리 정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 그냥 그 와서 그러니까 병균의 침입을 받고 여기 와서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야 대응해가지고 이게 정체도 모르겠다, 뭐도 모르겠다, 대응 방법도 모르겠다, 전염 경로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전염된 건지도 모르겠다. 무슨 뭐죠 기침 이거 비말에 의한 전염뿐 아니라 공기에 의한 전염 가능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병균이 공기에 노출됐을 때 과연 생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은 정말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초기 대응이 그렇게 엉망이 됐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호들갑을, 정말 진작 호들갑을 좀 떨었더라면 오늘 예.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냥 참 안타깝네요. 예. 예. 다수 의원이 좀 정쟁으로 치닫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좀 위험성, 그러니까 공기로 전파될 수도 있고 뭐 변이도 가능성도 있고 한데, 제가 하나 더 확인해 볼 것은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저 메르스에 취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 저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몇 분의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한국인이 정말 더 취약한지, 예. 네. 근데 답변하시는 분들마다 답변이 좀 달랐어요. 네, 어떤 분은, 아,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 또 어떤 분은 굉장히 크다.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분의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이제 그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로바이러스로 사망하는 사례가 없는데, 일본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유전자적 특성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미루어 봤을 때, 지금 이 유전가 그 사람의 개인의 인종 간의 유전적 차이 때문에 이런 반응, 다른 반응도 나올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직은 그런 모든 위험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엘리베이터 타면 승강기 버튼을 이렇게 팔로 한다고 하고 지금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각종 뭐 SNS 등을 통해서 뭐 루머도 벌어지고 있고 이제 예방법이라고 해서 올려놓기도 하는데요.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팔꿈치로 눌러라. 그리고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해라. 뭐 마스크 이제 풍기 현상이 나타날 거니까 빨리 구매하든가 아니면 직구로 빨리빨리 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지금 계속 환자가 늘어가고 있지만 지금 42명 됐죠. 42명의 확진 환자가 모두 다 병원 감염 환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지역사회 감염이 즉 밖에서 일반 공기를 통해서 전파된 환자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과연 단 한 명도 없는데 내가 그 첫 번째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매우 적죠. 예. 네,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런 그 꼭 필요한 국민과 공유해야 될 정보들을 차단하는 바람에 정말 불필요한 여러 가지 오해들과 공포가 많이 커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예. 여전히 지금 과도한 공포 속에 쌓이는 것은 분명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인들의 유전자가 과연 이제 이 병에 취약한 거 아닌가, 그런 그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장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제 그거든요. 뭐냐면 이거는 전문가들끼리 지금 그 연구를 해야지 이걸 저 이렇게 밖으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정말 국민들이 공포에 휩쓸리게 됩니다. 전번에도 왜 인간 광우병인가 그게 뭐 한국인이 뭐 특히 그 불이온 저 예, 예. 뭡니까 그 단백질 유전자 이것이 우리가 MM형인가 그것이 우리는 95% 서구는 38% 그러니까 우리는 오면 걸린다. 뭐 이런 식의 그 위험병이 퍼져가지고 얼마나 예. 그 공포가 확산됐습니까? 그 이번에도 한국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 문제로 온도 때문에 그래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유전자적으로 취약하다. 이거는 연구 결과가 좀 빨리 나와야 되겠고 그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런 예, 이번 사태 고위까지 초기에 저희가 좀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외국 언론으로부터도 우리가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 예. 그 미국과 예. 일본 뭐 홍콩 나오고 있네요 예. 다 지금 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측 그 병원 정보를 안 알려줬다 하면서 보건 당국을 그 예의주시하면서 비판을 했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성형외과 가지 마라. 중국에 격리된 한국인들 홍콩으로 오면 기소까지 시켜버리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행 기피국으로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한국을요. 예, 저런 저 내용들을 보면 뭐 통상적으로 저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장님 보시기에 저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한국 가지 마라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볼 때는 뭐 타당하지 않다고 보죠. 예. 하지만 지금 저러한 결정은 의학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저것은 다분히 이제 정치적, 뭐 문화적 여러 가지 다른 배경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2003년도 지금 사스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그때 많이 저희가 큰 공포에 떨었습니까? 또 신종플루도 그 실제의 위험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불안했었고 예. 중국의 사스가
처음에 생겼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여행 다 취소했죠. 예. 또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그 사스의 오명에서 벗어나기까지 뭐 10년이 훨씬 더 걸렸는데 아직도 못 벗어났는데 사실은 저는 이번 기회에 중국이 사스의 오명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그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정부 대응이 좀 잘못돼서 그래서 사스는 우리가 아주 그 정말 대응을 잘해가지고 사스 강국에서 이번에 정말 후진국 그 같은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 한국인의 체질에서 사스 때는 그 마늘 김치 맞습니다. 그 얘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안 걸린다 하는 그런 체질이었는데 이번 메르스에는 또 이상하게 저희들이 그 일본하고의 비유를 해서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병원협회에서요. 그 감염자가 나온 병원 명단을 다 공개하기로 했다가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병원협회 회장을 하셨으니까 병원협회가 왜 병원 명단 모두를 공개를 하려다가 공개할 계획을 취소한 겁니까? 예, 제가 먼저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병원협회 전 회장이 아니고 의사협회. 아, 의사협회. 예, 그러니까 의사시니까 의사니까 네. 병원 하시잖아요. 네, 네, 예. 네. 아, 병원 명단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계속 줄곧 초기부터 공개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병원협회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대형 병원들이. 왜요? 지금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처음부터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대신에 이제 그러면 그 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예. 그러면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얼마만큼의 전파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동시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국민을 설득했어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국민은 이런 설득을 못 알아들을 것이다. 예. 그냥 공개만 하면 무조건 그 병원 다 기피하고 그러면 굉장히 큰 혼란과 손실이 병원 측의 손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또 메르스 환자가 간 병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래서 그 병원이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면 그러면 너도 나도 병원들이 메르스 환자를 안 보려고 기피할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들을 계속 미루고 또 미루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또 있을 겁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인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의 이제 수준도 많이 올라갔고요. 예. 국민의 알 권리를 정말 무시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정보 공개를 안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큰 혼란이 벌어졌고 환자를 진료하는데도 일선에서 큰 애를 먹거든요. 이번에 평택 성심병원만 하더라도 일찌감치 명단이 공개되었더라면 의사들이 그 평택 성심병원에 방문을 했거나 예. 거기에서 입원했던 사람이 왔을 때 훨씬 더 그 메르스 의심 환자를 초기에 가려내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예.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교수님 보시기에도 최초에 다 공개를 했었어야 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외국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공개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선진국은 대다수 다 공개. 아, 선진국은 다 공개합니까? 네, 여하튼 정보는 정확한 정보. 국민은 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 병원에서 공개를 하되 지금 저 노 회장님 말씀처럼 이런 것을 앞에다 안내를 하면서 우리 병원 저 걱정 없다든지 이걸 분명히 해주면 되는데 요즘은요 우리가 저 노 회장님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픈 병원에 가면 안 돼요. 그렇잖아. 안 아프든 아픈든 이제. 안 아프려고 하면 병원에는 가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불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부 책임도 있고 그 병원들 책임도 있고 이렇지만은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진실을 알리고 대응책을 분명히 제시를 해주고 한다면 이 국민의 불안감은 줄어들 텐데 말이죠. 예. 예, 국민의 지금 82%가 병원은 감염 병원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82%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13%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수가 이렇게 원하는데 공개를 안 했던 것은 결국 정부가 오판을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부와 병원 협회에서 크게 오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판을 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문화가 좀 개선되고 우리나라가 좀 선진국으로 가는 좀 더 이 개선된 나라 시스템을 가진 그런 나라로 가는 지금 그 중간 과정. 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격리할 곳. 격리할 공간을 지금 못 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충주, 뭐 어디 또 경기도 다른 지역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꼭 그런 장소를 구해서 격리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격리를 안 하면 안 되나요? 네, 반드시 격리 시설이 필요하고요. 격리 전용 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서울 시내라든가 뭐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서는 격리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다 상관없죠. 그러니까 제 말은 굳이 충주여야 한다는 뭐 지방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격리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당연히 반대가 있겠죠. 그 반대로 설득을 해서 뭐 또 다른 보상책을 제공을 한다든지 해서
반드시 격리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지금 격리병동이 있기는 합니다. 그 예. 119개 병상이 있는데요. 그 서울대병원, 뭐 국립대병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이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메르스의 경우에 저기 그러니까 독방을 써야 되는데 독실을 써야 되는데 그 독실로 된 것이 15개 병상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급하게 이제 민간 병원을 섭외를 하고 있는데 이 민간 병원마저 메르스 환자는 받기 싫고 그 중동에서 온 사람들은 뭐 받아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민간 병원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런 됐던 충주 안심마을 김성수 통장님의 입장,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반응이 당연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은 하는 거죠. 그거 뭐 이기주, 뭐 지역 이기주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 이기주 찾는 거 아니오. 지들은 그런 거 설치, 유치하면 안 되고, 여기 통구석이니까, 너희들은 지역 이기주 찾지 말고 유치해라. 그게 뭐 하는 짓들?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저렇게 반발이 심한데, 격리병원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홍콩에 제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예. 홍콩은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지역에 불과하죠. 거기 머문 것도 아니고 거기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유하고 갔는데 그 환자와 같이 접촉했던 사람들을 약 한 18명 정도를 격리를 했는데 어디에 격리를 했냐면 휴양시설을 격리를 하고 그 휴양시설은 곧바로 다 공개가 됐습니다. 어디에 격리했는지. 저는 홍콩에서 휴양시설에 격리를 했다는 것을 굉장히 좀 주목을 하는데 왜냐하면 격리를 할 때에도 물론 이 사람들이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휴양시설을 했겠지만 격리를 할 때에도 이 격리에 대한 저항성이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시설은 전부 다 소수 인원들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수용을 하는 수용소 같은 곳이 아니고 소수 인원들이 모여서 이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 평택 성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그 다발성 이제 전파가 일어난 것이고 지금 그 외에는 지금 그렇지 않죠. 아주 그 친밀한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되고 있는데 지금 공기 감염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금 어디 시설을 만들든지 그 지역에 대한 피해는 인식에 대한 피해밖에 없습니다. 아, 인식에 대한 피해다. 네, 이를테면 고압선과 비슷한 거죠. 의학적으로 이것이 해가 있다라고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압선 우리 동네에 설치되는 거 다 싫거든요. 대신에 적절한 보상이 따르고 설득이 따른다면 그러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건 뭘로 보십니까? 저런 분들 설득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것이? 그런데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야죠. 그다음에 이 격리를 분명하게 하고 또 이 차제에 바로 이런 식의 그 유사시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격리시설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지금도 준비는 돼 있겠죠. 있는데 못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주민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동안에 논의가 안 되고 연구가 안 되고 대책이 없었다는 이게 오히려 우리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이번에라도 철저히 좀 저 정부가 나서가지고 뭐 박원순 시장도 적극 좀 나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메르스 공포가 2차적으로 우리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평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메르스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